안녕하세요. 제천농부입니다. 비트예요. 가을 비트입니다. 예, 오늘은 이 가을 비트 수확하는 날입니다. 저희 하우스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를 했고요. 그 중에 레드비트를 오늘 수확합니다. 이 비트는 8월 1일 날 제가 밭에다가 심은 비트입니다. 비트 다 좋은 건 아시죠? 이렇게 많이 컸어요. 굉장히 잘 컸습니다. 가을 장마 때문에 많이 웃자라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통통하니 아주 잘 커졌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봄에 한번 심고 가을에 한번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해마다 이렇게 심어서 저희는 비트를 먹습니다.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요. 또 가루를 내서도 활용을 하고요. 또 김장할 때 물김치, 동치미 할 때도 한 조각씩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예, 수확한 비트를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예, 위에 부분과 끝에 뿌리 부분을 잘라요. 그래서 보관을 합니다. 네, 이렇게 손질한 비트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수확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요. 양이 저희가 먹기는 좀 많은 양인데요. 그래도 주위에서 다 소진이 됩니다. 비트 좀 보세요. 굉장히 좋죠? 이 비트 농사도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농사도 해마다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터득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 지방에서도 이 비트가 많이 흔해졌어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비트를 심어서 주위에서 아주, 예, 그렇게 부러움을 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들 하시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흔해졌어요. 그래도 항상 변함없이 저희 봄, 가을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식구들, 예, 건강에 좋다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은 비트 수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